각종 비리 의혹으로 입주자들끼리 갈등을 빚는 아파트들의 비리가 확인되더라도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 남은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경상 가명의 호의를 위해 대구 칠곡 지역에 있었던 도호부의 복원을 지역 주민들이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지방재정 개혁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경상북도와 농어촌 지자체들의 반응을 알아봅니다. 쌀 소비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농촌 창고에는 쌀 재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쌀값 역시 5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각종 공사 계약이나 비용과 관련된 문제로 입주자끼리 갈등을 빚는 아파트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지만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리가 확인돼 관련자들이 물러나더라도 남은 주민들은 오랫동안 문제를 떠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리가 확인되더라도 아파트 관리 계약이 허술해 책임을 묻기가 힘들어 주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냉온수 배관 교체 공사를 1년 넘게 끌던 아파트를 대구시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 계약서에 나와 있는 배관과 실제 시공한 배관이 달랐고 설계 감리 업체는 입찰할 자격도 없는 무면허 업체로 밝혀지는 등 무려 16개 부분에서 문제가 적발됐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아파트. 여전히 배관 교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아파트 복도 곳곳이 공사판이나 다름없습니다.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까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도에도 보면 언제 물이 터질지 온수가 이 복도를 주변을 돌아가 호수 그걸로 오니까 밖에 나와도 불안한 거예요. 애기들이 와도 불안하고. 시공업체에서는 상당 기간 공사가 중단됐고 추가 사항이 많아졌다며 원래 계약 금액보다 2배가량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공사를 포기하고 원상 복구하려 해도 1억 원이 넘게 드는 상황입니다. 현재 잘못되어 있는 거를 약간 이래 뜯어낸다든지 수정하는 데 드는 비용들을 넣은 것 같고요. 예. 우리는 당신들이 잘못했는데 그 비용까지 우리는 부담 못한다. 예. 지하 기계실로 내려가 봤습니다. 이미 상당수 배관이 휘거나 뒤틀려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안전조치 없이 방치되다 보니 지하 공동구 배관 파손 위험으로 지하 주차장이나 기계실은 물론 전기실 침수까지 우려됩니다. 실제로도 누수가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한 6개월 전에 한번 배관 10동 쪽에서 한번 터졌습니다. 터져서 이쪽 지하 쪽으로 물이 막 흘러내려갔습니다. 구청은 권한이 없다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고 민사소송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개입할 수 없는 것도 그 현실적인 문제지만은 또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소송을 간다하는 것도 참 문제거든요. 소송 가면 보통 4, 5년 이렇게 걸리는데. 어렵게 문제를 밝혀내도 해법이 마땅찮은 아파트 비리. 피해 주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이 쌀 소비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농촌 창고에 재고 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쌀값도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가을 수확을 앞둔 농심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선산농협 미곡 종합처리장에 쌀 가마가 천장에 닿을 듯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생산된 쌀이 소진되지 않은 재고 물량인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산지 농협의 쌀 재고는 경북 지역의 경우 8만 3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3,500 톤이 늘었습니다.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평균 산지 쌀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가량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2월 이후 5년 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다음 연도 이제 수매 시기 전에 모든 양곡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에 따른 뭐 원가 이하 판매가 불가피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적자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쌀값이 계속 내려가면서 정부가 잉여 유통 물량을 추가 격리를 통해 흡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쌀값 하락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쌀 재배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소비량이 크게 줄면서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햅쌀이 나오는 올해 가을에도 지난해 재고가 상당히 남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농협은 쌀 가공과 수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쌀 판매 회사를 설립하여 지역 농협의 판매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주정용 쌀의 공급과 쌀빵, 쌀떡볶이, 쌀국수 등 식품 가공 분야는 물론 쌀 수출 지원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격이 자꾸 내려가면 산지 유통업체가 올해 햇볕 매입을 줄일 가능성도 커져 농가의 시름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경상가명은 임진왜란 이후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생겼습니다. 이 경상가명을 지키기 위해 대구 칠곡에 도호부가 있었는데 칠곡 주민들이 복원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지금의 대구시 북구 읍내동 일대를 가리키는 칠곡이라는 말은 고려사 지리지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대구에 경상가명이 설치된 지 40년 만인 1640년, 가산산성이 축조되면서 경상가명 호위를 위해 칠곡 도호부가 칠곡 지역에 들었습니다. 처음 산성 안에 있던 도호부는 평지로 옮겼고 칠곡 도호부가 있던 자리에는 읍내동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능선은 아마 관아의 그 내아, 그 부사가 살던 그런 내아의 자리고 이 옆에 있는 옛날 골목을 따라서 쭉 돌아가면서가 당시 칠곡 그 도호부의 관아 시설의 그 자리가 당시 칠곡 도호부 관아 정문의 앞길에는 각종 비석들이 늘어선 비석거리가 있었는데 칠곡 개발이 한창이던 1990년을 전후해서 비석들은 매몰되고 비석거리도 사라집니다. 대도로변에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볼 같으면 그거를 기왕 방치해놓기도 가하고 해서 기왕 몇 개는 매몰된 것도 당시 관아와 육방 건물, 객사가 있던 자리에는 상당 부분 공공시설들이 들어서 있으니 칠곡 도호부를 사적으로 지정해 복원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칠곡 그 도호부 그 자리에 지금 칠곡 읍내동 사무소가 가 있고 그걸 지금 재현을 새로 짓는 과정이 있고 또 앞에 공지로서 비안하는 땅이 바로 그 칠곡 국민학 뒷땅의 테니스장 자리 이런 것과 연계를 하면 여기는 도호부가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다. 역사자산의 재조명과 복원에 인색한 대구에서 민간이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는 칠곡 도호부 복원 움직임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제61회 현충일을 맞아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앞산 충원탑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교육감, 보훈단체 회원과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일 추념식을 열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들의 뜻을 기렸습니다. 경상북도도 오늘 오전 의성군 충원탑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하고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정부가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의 돈을 빼서 열악한 곳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자체 간에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와 농어촌 지역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재정 자립도는 33%로 전국 평균 52.5%보다 많이 났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재정 자립도는 더 열악해 봉화 9.6%, 예천가군이 11%, 청도 15.7% 등으로 10%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자체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행정 서비스가 실질이 원활하게 안 될 수밖에 없죠. 돈이 없으면. 또 지역 간에 또 읍면 간에 또 자치단체는 그런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같은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최근 지방재정의 형평성,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전체 수익 가운데 50%는 세금을 거둔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도세로 전환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재분배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체가 많은 구미는 930억 원, 영양과 울릉은 2억 원에 불과해 무려 250배에 이르는 격차를 감안하겠다는 겁니다. 재정력을 반영해온 조정교부금도 인구 반영 비율을 낮추고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의 교부금 비율을 높여 시군의 격차를 줄일 방침입니다. 또 경기도 6곳 지자체의 교부금 조정 등을 통해서도 경북은 500억 원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군의 한 20억 이상 정도는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목로 포장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요긴하게 쓰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중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허름한 동네가 벽화 덕분에 관광지로 변신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동의 한 달동네도 벽화 마을로 조성돼 활기가 넘친다고 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지대 달동네 마을이든 안동시 신세동이 꿈속 동화 마을로 변모했습니다. 빨래를 추고 그늘을 타는 여인에서부터 거꾸로 매달린 스파이더맨, 앙증스러운 다람쥐, 화사한 해바라기 벽화가 관광객을 반깁니다. 군데군데 공예 작품이 설치돼 있고 텃밭까지 조성돼 아무도 찾지 않던 마을이 이제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알게 돼서 왔는데 분위기도 되게 좋고 조용하고 사진 찍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난 2009년 마을 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벽화가 그려졌지만 여기에만 멈추지 않고 도시 재생을 통해 공동체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활동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이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서 이 마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데 지금 저희가 활동하는 거기에 가장 큰 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한몫했고 이제는 주민 스스로 생기를 찾으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시작하면서부터 이 마을이 확 달라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옵니다. 그런 정도에 우리 주민들이 너무 활기가 너무 넘칩니다. 안동시는 마을 입구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야간 조명도 설치해 반드시 찾는 도시재생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세동 백화마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라든지 상권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아이디어와 주민의 참여 의지, 행정기관의 지원이 맞물리면서 달동네의 웃음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5분쯤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 70 나들목 부근에서 춘천에서 대구로 가는 고속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한 살 된 남자아이가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이 앞서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는 대구시 동구 미대동 백안 3거리 근처에서 시내버스가 전기줄 작업 중인 크레인에 들이받아 크레인에 타고 있던 45살 김모 씨가 크게 다치고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9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분쯤 구미시 인동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53살 윤모 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었고 대피하던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유물급 경찰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오래되고 좁아서 경찰관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는데 옮기는 일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속사정을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1년 지어져 세워진 지 올해로 45년 된 경주경찰서. 사무실 안에 있어야 할 자료들이 밖에 나와 있는가 하면 공간이 모자라 곳곳에 가건물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민원 상담실 등 민원인을 위한 시설과 제도가 강조되고 있지만 공간이 비좁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인데도 사무실이 여러 건물에 나뉘어져 있어 찾기 어려운 데다 심지어 화장실도 분리돼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뭐 좀 잘 몰라가 헤매고 뭐 시간 낭비도 많이 하고 이런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일반 차량 30대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도 문제입니다. 300명의 직원들과 수십여 명의 민원인들까지 몰려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급기야 직원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형편입니다. 더 이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가가 증설된다든지 인원이 좀 더 는다고 하면은 차라리 참 길바닥에 나가야 될 이런 지금 실정입니다.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경찰서 이전이 논의됐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지지부진합니다. 지자체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부지를 마련한 경우가 많은데 경주의 경우 경찰서와 시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축 부지가 최소 3,500평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청은 3,000평이 넘는 부지는 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시 지역 특성상에 그 문화재와 관련해서 부지 선정에 어려운 점이 이제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주경찰서와 비슷한 처지였던 포항북부경찰서는 내후년 새로운 청사로 이전을 눈앞에 둔 상황. 경찰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 경북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은 유럽 최대 유전체 연구단지인 프랑스의 제노폴과 전략적 동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전략적 동의각서는 양해각서보다 훨씬 구체화된 상위 개념의 협약으로 국내 유전체 연구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노폴은 프랑스 에브리에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로 바이오 산업 우수 대학과 연구기관, 민간 연구소들이 모여 있는데 이번 동의각서 체결로 유전체 연구 인력과 연구 성과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달 31일 프랑스 그르노블시의 디지털 그르노블과 두 지역의 젊은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혁신적인 젊은 창업가를 육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고 디지털 그르노블의 전기자동차 시범사업과 대구 지역 특화사업인 스마트 자동차 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금호강 공항교에서 범안대교 구간을 비롯해 팔달교에서 무태교, 금호강 하구에서 세천교 상류 구간 등 모두 15km 구간의 금호강변에서 낚시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하천 가운데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신천 전 구간과 낙동강 달성보, 강정 고령보 기점 상하류 1km 구간입니다. 경상북도는 66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 근로자 2만 5천여 명의 근로시간을 월 10시간 단축하도록 하고 야외 근로사업의 근로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여름철 노인보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만여 명의 관리 대상 독거노인에게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910명이 일주일에 한 차례 방문하고 두 차례 안부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 온열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 수는 79명으로 이 가운데 17명이 65살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에 건설사들이 사업성 부족으로 입찰을 포기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같은 조건으로 공사 입찰을 재공고해 2020년 개항을 목표로 한 울릉공항 건설 사업이 예정대로 될지 불투명합니다. 입찰 참가 적격자인 포스코 건설과 대림산업은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석재가 필요한데 공항 인근의 가두봉은 절취해도 강도가 약하고 육지에서 공급하면 수백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 사업성이 없다며 입찰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 해운법에 따라 포항 울릉 여객선 복수 항로에 대해 처음으로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3일 포항 울릉 항로 사업자 선정을 공고하고 한 달 안에 선정을 마칠 방침입니다. 포항 울릉 노선에 면허를 신청할 선사는 현재 선플라워호를 운항하고 있는 대저해운과 면허가 취소된 태성해운이 꼽히고 있고 대하고속해운은 업권 경쟁 금지 조건으로 대저해운의 사업권을 팔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동시가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즉 용도지역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안동시는 수면을 제외한 194제곱킬로미터의 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도산과 예안, 녹전, 임동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최대한 많은 면적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용도 지역이 원안대로 변경되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안동호 주변 관광개발과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풍수해보험의 주민 부담금이 줄어들자 경북 지역 시군이 농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풍수해보험료의 주민 부담분은 주택은 지난해보다 8천 원 내린 4만 6천 원대, 온실은 12만 3천 원 내린 32만 원대입니다. 경북 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이 1년 6개월째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4월 기준으로 주택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했더니 경북은 10.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지난해 초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전월세 전환율은 7.9%로 전국 평균 6.8%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으면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경상북도는 김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 도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지역인재 채용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이전 공공기관에는 지역 할당제, 채용 목표제, 가산점 등 지역인재 우선 채용 기준 비율을 올려줄 것, 대학과 고등학교는 이전 기관과 관련된 학과를 만드는 등 맞춤형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